수특 영어 20강의 3번. I once went shopping with a typical autopilot shopper. 내가 한 번은 쇼핑을 갔는데, 뭐, typical 전형적인 이런 뜻이죠. 한 명의 전형적인 autopilot 하면 뭐, 자동 조종입니다. 그래서 자동 조종 이 쇼핑객과 함께, 그러니까 뭐 자동 조종 쇼핑객이니까 이제 크게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이제 쇼핑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자, 그 사람은 동격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a busy single professional, 매우 바쁜 이 독신의, 여기서 single은 독신의,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그런 professional 전문직 종사자였는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who needed to shop as quickly as possible and not spend a lot of time shopping. 자, 어떤 그런 전문직 종사자였는지 다시 설명합니다. 자, 쇼핑을 하는데 as 원급 as죠. 가능한 빨리 쇼핑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쇼핑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왔기 때문에 이제 quickly 왔습니다. 여기 as 사이에 ly 붙어서 왔고, 형용사로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빠르게 쇼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not spend time, spend 우리가 시간, ing 이렇게 쓰죠.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이고요. 여기 need에 연결돼서 이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쇼핑하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이런 이 바쁜 독신의 전문직 종사자인, 결혼하지 않은 전문직 종사자인 그런 이 전형적인 자동 조종 쇼핑객과 함께 한 번은 쇼핑을 갔다. 그죠? We met at the grocery store. 자, 우리는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죠. 그대로 식료품 가게에서 만났는데, with identical lists. 똑같은 할 때 identical입니다. 뭐, the same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죠. 같은 의미고요. 같은 이 목록, 즉 쇼핑 목록을 가지고 한 식료품 가게에서 만났고, and set off to compare results. 그리고 set off 하면 출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출발을 했다 이거죠. 첫 번째 동사가 여기 met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set off 왔다고 보면 되고요. 뭐 하기 위해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온 거겠죠. compare 비교하다 있고, 당연히 results 결과죠. 그래서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at the end of our trip, 자, 우리의 뭐 여행이니까 쇼핑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죠. 쇼핑 여행의 끝에, having bought the same items, 여기 having bought 이렇게 온 거는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같은 물품들을 샀는데, 이거죠. 같은 물품을 샀는데, she had spent $250 and I had spent just $75. 자, 그녀는 250달러를 썼고, 그리고 나는 단지 75달러만 썼다라는 거니까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네. 그쵸? 여기 시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분사 이렇게 왔죠. had, pp, 과거분사로 왔고, 지금 분사 구문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ing가 아니고 having pp 이렇게 왔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쇼핑의 여행이 끝났을 때는 과거로 봤을 때 그 전에 이전에 이제 물건들을 사는 과정이나, 그리고 이제 그 물건들을 삼으로써 돈을 쓰는 과정이 이제 대과거 느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과거분사 여기 having pp 왔고요. The difference was our shopping strategies. 자, 이렇게 250달러 그리고 75달러, 이만큼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죠. 그래서 그 차이는 하고 뒤에 이렇게 옵니다. 그 차이는 우리의 쇼핑 스트래티지, 전략이란 뜻이죠. 우리의 이 쇼핑 전략들이었다. 즉 쇼핑 전략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I had done my homework and had reviewed the store sales circular ahead of time. 자, 나는 여기도 지금 쇼핑하러 간 거, 쇼핑을 끝냈을 때가 이미 시점이 과거인데, 그 이전의 느낌이어서 과거 완료 시제 많이 왔습니다. 여기 had pp, 과거 완료 왔고요. 그리고, 과거 완료로 왔죠. 그리고 우리가 do my homework를 하면, 뭐, 철저하게 준비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다 라는 뜻으로 왔죠.
철저하게 뭐 준비하다, 대비하다. 하다는 의미로 do my homework를 썼고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검토하다 할때 review죠. 이미 검토를 했다. 뭐를 그 가게에 이 판매, 이 여기서 circular는 이제 광고 전단입니다. 광고 전단. 이 판매 광고 전단이 되겠죠. Your sales는 판매. 그래서 그 가게의 판매 광고 전단을 ahead of time 하면 미리 이전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미리 검토를 했다. To learn 목적으로 보면 되죠.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to 뭐 배우다 또는 몰랐던 것을 알다, 알기 위해서 어떤 물품들이 were on sale. On sale 하면 할인 중인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어떤 물품들이 할인 중인지를 알기 위해서가 되고요. 여기 뒤에는 이제 여기 그 간접 의문문으로 보면 되죠. 간접 의문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의주동으로 왔죠. 어떤 물품들이 근데 역시 여기가 이 위치는 이제 사실 아이템스를 수식하는 그 의문 형용사로 왔죠. 그래서 어떤 물품들이 할인 중인지를 알기 위해서 additionally 이거죠. 게다가 이거고요. 게다가 그러니까 여기 앞에 했던 거 이런 노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전략도 또 전략들을 썼다는 얘기죠. 흐름이랑 순서, 그리고 여기 연결사 기억하고요. 뭐, 게다가라는 경우는 우리 많이 쓴 moreover, in addition, 또는 뭐, furthermore, What's more besides? 이걸 다쓸수 있죠. 게다가 My well-organized coupons allowed me to match sale items with coupons. 나의 이 well-organized가 돼서 잘 정리된, 뭐잘 정돈된 이렇게 되겠죠.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 쓰였죠. 잘 정리된 쿠폰들은 오형식 목적어가 me,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만 쓸수 있죠. 원로는. So,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느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잘 정리된 쿠폰들은 내가 match A with B 이렇게 쓰죠. A와 B를 이제 연결하다, 맞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할인하는 물품들을 쿠폰들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comma, to lower my bill even more. 여기는 이제 to 부정사에서 결과로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결국 뭐뭐 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이 bill을, 여기선 청구 금액이겠죠? 청구 금액. 나의 청구 금액을 even 훨씬 비교급의 강조 더 낮출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다시 볼게요. 게다가 나의 잘 정리된 쿠폰들은 내가 이 할인 물품들을 쿠폰들과 연결할 수 있게 해줬고, 맞출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결국은 나의 청구 금액을 훨씬 더 낮춰주었다라는 거죠. My autopilot friend opted mostly for her favorite name brands. 반면에 라는 느낌으로 연결사 들어가도 되겠죠. 뭐,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들어가도 되고요. 반면에 나의 이 자동 조종 친구는, 즉, 자동 조종 쇼핑하는 친구는, mostly 되게 이거고요. 우리가 opt for 같이 써서 선택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다른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opt for 같이 써서 선택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되게 선택했는데, 그녀가 좋아하는 이제 name brands 하면 뭐 유명 브랜드를 말하는 거고요. 유명 이런 브랜드들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grabbed, 뭐 움켜쥐다, 움켜잡다 이런 뜻이죠. 움켜잡았다. Whatever items usually stocked her pantry. 여기 복합 관계 대명사 whatever 왔죠. 뭐뭐 하는 그 무엇이든지 뭐뭐 하는 어떤 것이라도 이건데. 그래서 보통 stock은 여기서 채우다라는 뜻으로 쓰여서요. 그녀의 팬트리를 뭐 식품 저장실을 말하는 거죠. 이 그녀의 식품 저장실을 채우는, 보통 채우는 그 어떤 물품이라도 그냥 다 움켜쥐었다. 이건 거죠. 여기 whatever은, 여기
복합 관계 대명사절이 이 grab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로 쓰였죠. 그래서 any 여기는 이제 복합관계 형용사 이게 아이템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아까 쌤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설명했네요. 이제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any items that 요 that 또는 which가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거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반면 내이 자동 조정 친구는 즉 자동 조정으로 쇼핑을 하는 그런 느낌의 친구는 되게 그녀가 좋아하는 유명 브랜드를 선택했고 이게 첫 번째 동사 opted 그리고 움켜쥐었다 두 번째 동사 보통 그녀의 식품 저장실을 채우는 그 어떤 물품이라도 다 움켜쥐었다. She hadn't taken the time to scan the sales flyer or clip coupons. 자, 그녀는 이제 과거 완료 시제 다시 한번 왔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쇼핑을 끝낸 시점이 이미 과거인데 쇼핑 끝내기 전에 어떤 전략들을 썼는지라는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 많이 썼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spend 시간 할 때는 어디 있었죠? 있죠? 여기 있죠? Oh no, it's not. 요거는 돈을 쓰다 할때 spend고, 여기 있죠. spend 시간 할 때는 이렇게 동명사 ing가 와야 되고요. take 시간 할 때는 이렇게 to 부정사 합니다. take time to blah blah 해서 뭐뭐 하는 데 시간을 내다라는 느낌으로 to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는 데 시간을 내다고요. 그녀는 시간을 내지 않았다, 시간을 쓰지 않았다, 뭐 하는데 to scan the sales flyer 뭐 scan 뭐 살펴보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flyer도 전단입니다. 아까 썼던 이 circular처럼 광고 전단을 말하는 거고요. 이 판매 광고 전단을 살펴보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고, 또는 이 clip은 잘라내다, 자르다라는 느낌이고요. 이 쿠폰들을 잘라내는데도 시간을 쓰지 않았다. 저 to scan 이 to 부정사 첫 번째로 왔고, 그 다음에 or로 연결돼서 clip이 to 부정사 두 번째로 왔습니다. And 그리고 she bought only items she was familiar with. 그리고 그녀는 샀는데 오직 그 물품들을 하고 뒤에서 수식했죠. 어떤 물품들인지 수식했는데 그녀가 be familiar with 하면 이제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be familiar with.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with까지 같이 써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에 당연히 관계 대명사 위치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이 뒤에 관계 대명사 절에서 끝나는 with를 여기 관계 대명사 앞으로 보내서 with which she was familiar 가능합니다. 자, 어떤 다시 물품을 샀냐면 그녀가 익숙한 그런 물품들만 샀다 이거죠. 여기 familiar with는 우리가 뭐뭐에 익숙한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뭐 accustomed to 또는 뭐 used to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여기 be 동사에 같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Since she generally bought the same list week and week after week. 여기서 since는 때문에라는 느낌의 뭐 because 또는 as로 쓸수 있는 그 접속사이죠. 자, 왜 그러냐면 그녀가 generally 보통 일반적으로 뭐 usually 이거죠. commonly usually 샀는데 같은 목록을 week after week 하면 매주가 되죠. 같은 목록을 매주 샀기 때문에 All those decisions ended up costing her money. 자, 그리고 이 모든 결정들이 했으니까 앞에서 했던 그녀의 결정들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했던 그녀의 결정들. 예를 들면 이제 좋아하는 유명 브랜드를 샀던 거, 그리고 보통 그녀의 식품 저장실 채우는 그 물건들을 다산 거, 그리고 뭐, 이 전단을 살펴보거나 쿠폰을 잘라내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그저 익숙한 그런 물품들을 사는 것들, 이 모든 결정들은, end up ing 이렇게 써죠. end up ing 써서 결국, 뭐뭐 하다. 뭐뭐로 끝나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모든 결정들은 결국 그녀에게, 여기서 cost는 동사로 이제 비용이 들게 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뒤에 목적어 오면서 그녀에게 이 돈을 비용이 들게 했다. 더 많은 돈의 비용을 들게 했다. 비용이 들게 했다라는 뜻이 되죠. 비용이 자연스럽네요. Planning ahead may seem time consuming. 여기가 주어로 왔죠. 동명사 주어. 동사가 may seem 왔고요. So,
ahead는 미리라는 뜻이 있어서 미리 계획하는 것이 seem 보일 수 있다. 뭐처럼 time consuming, 뭐 시간을 소비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처럼 또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But you get real savings as your reward. 하지만 너는 이 진정한 savings, 절약을 얻게 된다. 이거죠. 절약을 얻게 된다. 뭐로, as 뭐뭐로써 이거죠. 너의 reward, 보상으로.